수 있게. 아니 이거를 한참 보고 나서 풀면 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잖아.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보고 또 보고 아니, 또 보고 예, 네,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문제는 국회법 문제, 건축법 문제 보잖아요. 여기 본 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은 다 여기서 나와. 그럼 그거를 보면 보면 빨리 보고 빨리 봐갖고 익숙해갖고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 딱 나오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잖아. 이렇게 풀게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야? 내가 이거 딱 봤더니 이거 한번 봐서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보고 다른 거를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되는데도 막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것만 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데에서 특강한 학원 벌써 특강한 학원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걸쳐서 했어. 공법을 한 주는 국회법, 한 주는 건축법. 저는 건축법 우리 공법 법이 6개죠? 예? 저는 6개를 다 안 해요. 그거 다 하는 거 미련한 거야. 왜? 그걸 다 해주면 뭐 그거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다 알 것 같아? 아유 몰라 모르니까 중요한 법 있죠? 그거를 해야 될 때를 저도 철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공부하게 해. 그러면 이 국회법하고 건축법을 딱 잘하잖아. 그러면 성적을 엄청 잘 나와요. 공법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걸 빨리 맞추면. 은행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모 학원에서 되게 잘한다고 그랬지. 거기는 벌써 특강을 예전에 했어. 이거를 했다고 이거를. 이거에 하루는 국회법. 아까 국회법 우리 푼 거 있죠? 그거를 한 주에 걸쳐서 10시부터 6시까지 그것만 했어. 그리고 여기 건축법 나온 거 있죠? 이것도 10시부터 6시까지 한 거야. 여기에 있는 것만 그냥 주구장창 설명해 준 거야. 문제 풀고. 아유, 지금은 때가 지금 그때는 좀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공법만 공부해. 다른 것도 공부해야지. 이거 딱 여기 있는 거 풀면 돼 여러분. 문장인지 알겠어? 욕심내지 마. 욕심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욕심 때문에 많이 알고 싶고 많이 빨리 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야 여러분. 많이 빨리 알고 싶은데 많은 것들을 빨리 알고 싶은데 나는 많은 것들을 정말 몰라. 시간이 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왜? 많은 거를 알려고 하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에 보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시험 보면 맨날 과락 맞아. 난 공부했는데. 그럼 짜증 엄청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딱 잡아놓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50점이 넘는다. 공법이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지금 우리 국회법하고 건축법 한 거 있죠. 여기 있는 게 익숙해져갖고 내가 빨리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50점을 그냥 맞아. 그러면 자기가 시험 보고 깜짝 놀래 처음에. 왜요?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것만 한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축자사자 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 뭐 50점 이상이 나와.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 기분이 업되면 나머지도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금세 80점 맞아.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걸 정확히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2차는 1차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그런데 자 봐 시간도 없는데 괜찮아 뭐 없으면 어때. 자 1차는 특강을 듣잖아.
그럼 얘는 이 특강을 듣는다고 특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냐? 절대 안 나타나. 1차는 절대로 특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 이제 10월 24일까지 공부할 때 이 특강 들은 게 많은 도움을 줘. 1차 과목 공부하는데 좀 더 수업 들을 때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게 이해가 가고 응용력이 생기고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 2차는 그렇지가 않아. 2차는 이렇게 특강을 듣잖아.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특강을 듣잖아. 2차는 특히 세법, 지적법, 세법, 지적법, 공법 있지? 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 공법률 왜? 응용이 없어. 여기서 배운 거 있지? 한번 들은 게 다른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와. 어디에서 문제를 내든 똑같아. 지적법, 세법, 공법 있지? 얘는 본 게 그대로 나와. 본 게. 문행인지 알아요? 지문이 똑같아.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특강할 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답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세법, 지적법, 공법은 특강을 딱 듣잖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만약에 시험을 봐. 그러면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와. 엄청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본 게 그대로 나오니까. 응용이 없잖아 얘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중개사법, 공시법도 등기법도 그럴 수 있어요. 2차 과목은 좀 보면 너무 단편해. 그래서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한 것만 딱 정리를 해놔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 오늘 우리가 건축법 하지? 내일 또 우리가 건축법 나간다고. 오늘 특강 들은 사람은 이게 오늘 이거 배웠잖아. 아 맞아, 이런 것들이 최종 시험에 나와서 내가 어제 이거 들었어. 내일 가갖고 내일 오전부터 10시부터 뭐 1시 한 10분까지 건축법 거의 다 나가요. 나갈 때 맞아 저거 했어 맞아 뭐 이러면서 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안 들은 사람보다 또 한번 듣는 사람이 훨씬 정리가 빠른 거예요. 운행인지 알아요? 그래 놓고 어떤 문제를 한번 봐봐. 진짜 여기서 나왔네? 여기서 나오네? 뭐 똑같아, 유형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욕심낼 필요 없어. 그냥 잘하면 돼. 됐어요? 네, 잘하실 수 있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공법은 국계법하고 건축법 딱 잡는 순간, 얘를 아는 순간, 최하 50점은 확보야. 몇 점 확보라고요? 대신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해서 이제 자꾸만 익숙해지면 무조건 되고 50점 넘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다음번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50점을 안 넘는다. 공부 안 한 거야 그 사람은.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민법 공부 아니라고 공법을 잠시 잊어먹은 거고. 그러면 안 돼. 계속 이것만 봐도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13번 가봐요.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 이거 시험 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무슨 구조라고요? 빌로티. 여러분, 빌로티 있지? 빌로티? 빌로티가 뭐냐면 이탈리아어로 기둥이야. 이탈리아어로 뭐라고요? 이거. 이거 있으면 이게 빌로티야, 이게. 기둥 이렇게 세워놓은 거. 예? 그럼 여기가 공용으로 쓰여. 여기가 뭐로 쓰인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뭐 차량의 통행로, 주차장, 맞아요? 보행로로 쓰여요. 그럼 얘는 바닥면적에 무조건 되고 안 들어가요. 이해하셨어요? 필로티 구조가 공용이면, 자,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이고 여기가 필로티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거 공용이잖아. 이럴 때도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됐죠?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승강기탑 있어. 무슨 탑이요? 승강기탑. 그 다음에 여기 굴뚝 뭐 이런 거 있어. 여기에 정화조 같은 거 있어.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거실의 용도로 쓰여요 안 쓰여요? 사람이 여기서 늘 상주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바닥면적에서 다 제외돼요.
근데 문제는 다락이라고 그랬죠. 다락은 우리 집 제일 높은 곳 이런 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거실로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층고가 얼마면? 1.5m 이하면. 맞아요? 층고가 뭐냐면 층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층높이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층고라고. 그럼 다락의 층고는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저 위에까지라고. 여기가 1.5m 이하면, 그치,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요 천장까지의 높이는 더 낮다는 얘기죠. 아무리 키 작아도 150cm는 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가 요 층고가 1.5m 이하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1.5m가 뭐야? 한 1.2m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허리를 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런 거는 거실의 용도로 쓰여 못 쓰여? 그러면 이 다락은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층고가 얼마래요? 2m니까 거실의 용도로 쓰일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바닥 면적에 뭐 된다고요?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사진 지붕이에요. 경사진 지붕을 갖고 있는 다락이면 층고가 1.8m 이하까지는 됐어요? 바닥 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자, 그러니까 2번 맞았죠?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맞나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 층. 주택에 발코니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발코니 같은 거 있잖아. 발코니 노대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 얘네들도 바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가 2m고 여기가 6m야. 그러면 발코니 면적은 6이 12제곱미터. 이 12 제곱미터가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빼라 이거예요. 빼고 남은 것만. 요거는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얼마예요? 6m에다 얼마를? 1.5m를 곱한 값. 요거는 제외된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는 9제곱미터는 제외되는 거죠? 그럼 요 얼마만? 3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O예요? X예요? X. 그쵸? 어느 거?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해하셨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14번. 면적 층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다 하더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여.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이면 무조건 되고 바닥 면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전기실 같은 거 거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서 뭐 된다고? 제외.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네 얘가. 네. 용적률 산정할 때 부속 용도로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있죠? 얘는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제외지 지주 대피. 아, 이분 재미 들렸네 아주. 아, 놀리는 것 같아서 그 짜증나네. 아, 이런 기분 처음이네. 아, 아주. 어? 자, 니은번 맞아요 틀려요? 지주대피잖아요. 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건축물의 층수로 되는 거죠. 디귿번은 맞네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무조건 되고 제외될까? 여러분 무조건 되고. 건축면적이든 뭐든 만약에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첨부한 부분이 있어, 걔네들은 무조건 되고 건축면적이든 바닥면적이든 다 포함 제외야.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는데 태양열 그거를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했어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면적에 포함돼 제외돼? 무조건 되고 제외야. 이런 거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되고 틀려. 이해하셨어? 그래요. 답은 몇 번인지 아시지?
15번은 더 쉬워. 지하층이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4m마다 하나 층이네. 바닥은 600, 그렇죠? 근데 300은 12m고 300은 16m에 돼. 그러면 가장 많은 게 그 건축물의 층 수죠? 그러면 16을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몇 m에요? 몇 층이에요? 4층.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그러니까 이 지하 2층은 빼버리고 16m를 4m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몇 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냐고요? 정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 뭐 여기에 우리 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맞아요? 네. 건축물, 그 다음에 뭐 대지, 기본이야 이거. 이 용어 정의. 이 용어 정의에, 맞아요? 자, 갑니다. 대지에 관련돼서 용어 정의, 대지 면적 배운 거고. 맞아요? 건축물과 관련돼서 건축 면적, 맞아요? 바닥 면적,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연면적 공부했죠? 그리고 건축물에 뭐 공부한 거예요? 층, 수, 궁. 용어예요, 용어. 여기서 쓰는 용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죠?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죠. 여기에서 두 문제는 필수예요, 필수.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여기서도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건축법은 잘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건축이에요.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건축이에요. 뭐요? 건축.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무슨 물을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는 행위. 건축물을 뭐하고 뭐하는 거예요? 건축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그 자를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는요, 여기 보세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허가를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자, 건축 허가권자는 원칭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 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알았어요. 어우, 대단하네요. 어, 깜짝 놀랐네. 어, 이렇게, 어, 이거 훌륭한 학생들이 있을 줄이야. 자, 설계도서 첨부해서, 건축물이니까, 맞아요? 자, 신청서에 설계도서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으세요. 맞아요? 근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특별시하고 어디에서요?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세요. 대형 건축물이란 21층 이상. 또 연면적 합계 줄여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 다만 공장하고 창고는 대형 건축물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이고, 안 들어. 됐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반 시군에서 누구 어디에서요? 일반 시군에서 대형 건축물 허가 누가 내줘요? 시장 군수가 내줘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니까. 근데 시장 군수는 그냥 허가 내주지 말고 도지사에 뭘 받아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허가 내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네.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수지를 보존한대. 자연 환경을 보존한대. 요거를 보존한대요. 보존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야. 됐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허가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가 수질이나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마음대로 내주면 돼? 안 돼? 그거 허가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 승인. 그래서 요거는 3층 이상, 몇 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1천 이상인 뭐 공동주택이, 3층 이상이니까 공동주택이겠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허가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질 자연환경 보호가 아니라 교육환경, 주거환경이야.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뭐 했어? 지정했어. 그럼 여기에서 시장 군수가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함부로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함부로 내주지 말고 도지사에 뭘 받아서? 그런 게 뭐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 이거 알아두면 돼.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야 돼. 10분의 2 그러면 안 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모여서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면 대형 건축물이에요. 근데 공장은 포함 제외. 제외. 공장 때문에 틀렸네. 됐어요? 10분의 2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이거는 연합 10만 이상이면 대형 건축물이죠. 근데 창고는 포함 제외. 창고 때문에 틀렸네 이건. 맞아요? 예. 자연환경 보호하겠대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뭘 또 10만이야. 1000 이상이죠. 근데 연면적의 합계가 900이면서 2층이래. 어느 것도 하나 해당하는 게 없네. 네.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번에 주거환경 보호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허가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답은 몇 번이에요? 수질 보호를 위한 거면 그쵸? 예, 3층 이상 또는 연합이 1000 이상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900인 2층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이해하셨어? 그래요. 이게 요거 16번이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뭐만 하면 된다고? 건축 신고. 경미한 건 뭐 하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경미한 거는 여러분 되게 쉬워. 첫 번째가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 이거 알면 되게 편한데 관리지역 있죠? 농림지역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동시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그럼 동시라는 얘기죠? 3층 미만이 몇 층 미만이? 3층 미만인 건축물 요거는 생활을 위한 건축물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있죠? 요 건축은 생활을 위한 거다. 뭐만 해라? 신고.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봐요. 그럼 여기 봐.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생활을 위한 거라 신고해야 돼? 예.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된 곳은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빼는 거야. 어떤 게 허가 대상입니까? 물어보면 자 건축물 건축하는 거 이게 어떤 게 허가 대상이냐면 이 지역이 아니면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증대면 안 됐지? 그럼 여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어.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조건 내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요 지역이 아니야.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있죠? 얘는 이거니까 위에만 딱 띄는 거야. 하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있죠? 얘는 어디에다 건축하든 무조건 내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으라는 거. 또는 3층 이상인 거. 몇 층 이상인 거? 이거 아닌 거 있지?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무조건 되고 허가 받아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냐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예전에는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
근데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 만약에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해예요, 엑스예요? 오해야, 오. 무조건 되고 건축 허가 받아야 돼. 3층 이상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오해예요, 엑스예요? 오해예요. 맞아요? 도시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됐어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오해예요, 엑스예요? 오해. 그게 오해예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얘가 다 빠지면 경미한 게 되는 거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생활을 위한 거다.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해하셨어요? 네, 끝이고. 그 다음에 요 건축물 있죠? 이러한 건축물, 요거 이제 지우면 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의 대수선은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이에요. 연합이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 요거는 조그만 건축물이다. 뭐만 하라고? 신고. 됐어요? 자, 높이 3m 이하의 증축 있죠? 이건 소규모 증축이다. 뭐만 하라고요? 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공업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공업지역. 만약에 이게 산업단지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데서 공장 짓는 거죠? 소규모 공장. 5, 2 공장의 건축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5면 연면, 연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시죠? 2층 이하인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라고요? 신고. 그래요. 이거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허가 받았어요? 신고했어요? 자, 갑니다. 허가 받고 신고했어요?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얘는 1년 안에 뭐 하라고요? 공사에 착수해야 돼. 맞아요? 만약에 허가 받았는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는 효력이 상실된다.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가봐요. 자,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몇 층의 건축물이에요? 몇 층이요? 아, 3층 이상이죠? 무조건 되고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됐어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거 허가 대상이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면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맞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면, 대형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 이거 창고 때문에 틀렸네. 그렇죠?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아니죠? 이럴 때는 구청장한테 받는 거예요. 창고는 대형 건축물에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창고를 빼버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틀렸네요, 2번이.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지? 자,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합니다. 얘는 3m 이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자, 뭐만 하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소규모 증축.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맞죠? 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 이런 문제 잘 나와요. 17번 같은 문제가 하여튼 엄청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신고 대상 하나 외워두세요. 예,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자, 건축 허가도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알아갑니다. 자, 보세요. 너무 쉬워요. 자, 건축 허가 등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장도 할 수 있고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국장이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국장이니까 언제 제한할 수 있느냐? 국토관리상. 장관님이니까 국토관리상이겠죠? 다른 장관이 요청했을 때 이거예요. 됐나요?
장관님이니까 모든 허가권자죠.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번에는 시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요. 누구요? 시도지사가 국토관리상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얘는 지역계획상이죠. 맞아요? 대표적인 지역계획 오늘 배웠네. 도시군 계획상. 맞아요? 필요하다면 얘는 누구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와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요.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했어요. 그러면 즉시 장관에게 뭐예요? 보고. 그러면 장관님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개정된 거 갑니다. 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 이제 주민의 뭘 듣고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안합니다. 자, 똑같은 거. 제안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근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최장 제한 기간은 몇 년? 그래요. 이거 알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갑니다. 18번. 장관님. 국장 나왔죠? 장관님이 요청하면, 다른 장관이 뭐하면? 요청하면 장관님은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맞잖아요. 필요한 거 있는 거야. 2번도 국장이죠. 국토 관리를 위해서. 맞잖아.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면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로 하는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다고 해야죠. 없다 그랬네. 그러니까 오예요. X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2번도 어디가 틀린 거야? 없다 그래갖고 틀린 거죠. 1번은 맞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장관에게 뭐하라고? 보고. 보고받은 장관님은 내용을 공고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아유, 시도지사가 보고했더니 그거를 장관님이 공고해 주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를 어떻게 제한해? 말도 틀렸죠 이거? 틀렸잖아요. 이해하셨어? 답은 몇 번이에요? 자, 19번 똑같은 문제야.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장관님 국토관리 맞죠? 제한할 수 있다. 맞잖아. 2번 장관님, 장관님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한 기간은 연장한데 연장은 1회 안에서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요? 시도지사 지역계획 나왔네. 시장군수 구청장 거 제한할 수 있다. 장관님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어떤 거 알면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는지 아셔야 돼. 예, 그래요. 정리해놓고. 자, 20번 또 가봅니다. 수질보호 나왔네. 수질보호 나왔어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네. 시장군수가 3층 이상. 맞아요? 예. 숙박시설이네. 관광호텔이니까. 자, 요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뭘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 돼. 맞아요? 아유, 잘하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 이거죠?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요거 알아요? 그래요. 다행이네. 안 되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시험 보면 인상을 쓰고 나와. 나 같으면 다 맞히면 되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즉시 장관에게 뭐하라고요? 보고.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그러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맞죠? 3층 미만 2층인 건축물 맞죠? 대수선은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자,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 2년이야. 2년. 아니야. 1년 아니라고. 자, 여기 봐.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이야? 2년. 2년이야. 2년. 근데 건축 허가는 1년. 사업 계획 승인은 3년. 예외로 외운 거야. 예외로. 이해하셨냐고요?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 시한 몇 년이라고? 공법은 어느 정도 공사가 규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착수 시한은 몇 년이야? 근데 건축 허가는 건축물 하나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몇 년? 1년. 사업객 승인은 원래는 2년이었었는데 완화시켜주냐고 걔는 3년. 됐어요? 그거 공식처럼 많이 외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휴 좀 그러네. 자, 21번. 이제 지금까지 다 배운 거 있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21번, 22번도 똑같이 나와요. 이것만 잘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뭐라 하면, 증, 바합이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맞잖아. 자, 시장 분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 나왔네. 공장? 공장은 대형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럴 때는 그냥 허가 내주면 되는 거지.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보셨지? 예.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한데 국가나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미리 뭐만 해라? 협의. 뭘 또 신고해? 미리 국가 지자체는 허가나 신고한다고 안 한다고? 미리 뭐 하라고?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유, 참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네. 아이고.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미리 뭐만 하면 된다? 협의. 됐어요? 얘는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착공 신고한다 안 한다? 그래,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 같은 거 예치한다 안 한다? 아, 무조건 내가 안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면 밑에 허가권자와 뭐 하라고? 협의. 그러면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안 하면 신고는 효력을 상실,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제안했어요. 그럼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인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2번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의 건축물, 그럼 이게 연합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소규모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신고. 맞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잖아. 그 다음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된다. 올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얘기한 거잖아. 여기 봐봐. 아, 하여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아까 이거 배웠어. 이런 거. 어떤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 배웠어? 안 배웠어? 개발행위 허가는 요만큼이야 범위가. 근데 건축 허가는 자, 건축 토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관한 것까지 심사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더 넓고 얘는 범위가 좁아. 맞아요? 그래서 얘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얘 의제 돼? 안 돼? 안 돼. 건축 허가 별도로 또 받아야 돼. 이런 거 아시지? 그럼 여기 봐봐. 건축물이야. 자, 건축물이야. 건축물은 자, 허가 아니면 경미한 건 뭐 해야 돼? 신고. 근데 여기 공작물이야. 무슨 물이야? 무슨 물? 공작물은 무조건 되고 축조 신고하는 거야. 얘는 건축 신고 허가, 건축 신고하는 거 아니야. 공작물은. 그러면 얘가 규모가 커? 얘가 규모가 커? 얘가. 그럼 얘가 건축 허가 받았어? 건축 신고했어? 그러면 공작물 축조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해하셨어요?
예하면 당연히 얘 의제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예했다고 얘가 의제돼? 아, 절대 안 돼. 그러면 지금 봐봐. 신고했대. 건축 신고했지. 그러면 공작물 가설건축물 있잖아. 공작물 취급받는 가설건축물 아니야. 얘 별도로 축조신고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 의제된다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응용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전이네? 신고한 거 바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바꾸기 전에 뭐 해야 돼? 신고해야지. 이거는 다 아실 수 있어 없어? 뭘 얘기하는, 뭘 물어보는 건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런 문제를 툭툭툭 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정말 알겠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나 큰일 났네. 이상하게 믿음 안 가네, 나. 알겠어요, 진짜? 아, 진짜 알겠냐고요? 네, 그래요. 아, 나 진짜 믿음이 안 가네.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봐. 그러면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게. 자, 이제 간단하게 지금 배운 거 정리해주는 거야. 원래 건축물을 자, 원래 건축할 때는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 근데 경미한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허가나 신고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맞아요? 만약에 1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안 해? 안 하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해하셨냐고? 예? 신고는 경미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세요.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아, 나올 수가 없지. 여기에만 대형 건축물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에 승인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것까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 신청할 수 있다고? 사전 결정. 사전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아, 경미한 거 신고만 하면 되는 거를 이거 결정해주세요 사전에, 이렇게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미 신고한 거는 다 우리가 정해줬잖아. 경미하다고 밥이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예? 예? 연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겁니다. 3m 이하의 진축입니다. 이미 기준 다 정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다 아니다? 아, 얘만 사전결정하는 거지. 사전결정 통지받은다고 해서 건축 허가는 의제된다 안된다? 안돼. 그러면 사전결정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건축 허가는 제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셔야 돼. 네. 원래는 허가 내줘야지. 근데 숙박시설, 위락시설인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뭘 또 제한을 해? 제한은 아까 배웠잖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됐어. 일단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봐.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 있다는 거지. 여기 봐요. 가설 건축물은 여러분 두 가지야. 하나는 건축물 취급받는 게 있고 하나는 공작물 취급받아. 건축물 취급받으면 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맞아요? 공작물이라면 축조 신고야. 근데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이것만 알면 돼.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너무 쉬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뭐요? 끝.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야.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뭐 해야 돼? 적합해야 되고. 얘는 4층 이상이면 안 돼? 그럼 몇 층 이하라는 거야? 3층 이하여야 되고. 얘는 나중에 철거해야 되잖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면 돼, 안 돼? 오래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요하면 된다, 안 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이해하셨어? 그래, 이게 허가 대상이야.
그러면 이거 뺀 나머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 건축물은 다 뭐라는 거야? 공작물이라는 거야. 용도 안 따져. 그게 뭐 재해복구용이든 공사용이든 농업용이든 뭐 전람회용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아, 무조건 돼. 그건 공작물이야. 뭐만 하면 돼. 축조신고. 공통점.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다. 자, 건축허가 대상도 3년 이내. 축조신고 대상도 3년 이내. 요번에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날 있어 없어? 그러면 만료되는 날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면 며칠 전, 30일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지? 이자는 건축주에게, 야 당신들 존치기간 다 돼갑니다. 맞아요?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세요.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허가 대상은 연장하려면 뭐 해야 돼?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 14일 전. 자, 축조신고 대상이면 연장 신고해야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 끝이야. 이게 가설건축물. 이해하셨냐고요? 그럼 밑에, 자, 도시공계시설 부지에서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 맞네? 그쵸? 얘는 허가 대상입니다. 맞아요? 철근 콘크리트 조면 안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간선설비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라고요? 몇 번이 답이에요. 맞죠? 네. 가설건축물은 도시공계획 예정도로 해도 건축할 수 있다.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됐어요? 그리고 제한 이런 거 있죠? 네, 여기까지 좀 공부하세요. 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공사가 다 완료됐어. 완료됐어요? 자, 보세요. 어느 게 완료된 거냐? 자,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됐어요? 얘만 규제 대상이지.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야, 걔는 공작물 안 들어와. 협의 대상 건축물은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거 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뭐 하세요? 신청. 원래는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신청해야지. 근데 동별로 완성이 됐다면 동별로도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검사를 해라. 뭐를 하라고요? 검사를 해서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뭐 해줘라? 교부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교부 받고 나서 써야지. 근데 예외적으로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줬다 안 줬다? 안 주면 그냥 쓸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2년. 2년이야 여러분. 여기 봐,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자, 허가 받은 거 공사 착수 몇 년이라고? 거기만 1년이야? 나머지 이쪽에 관련돼서는 다 2년이야. 사전 결정 받으면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고, 건축허가 제한하는 거 원칙은 2년 이내고, 임시사용 승인도 2년 이내야. 근데 임시사용 승인이면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거, 아, 할 수 없는 게 어딨어 세상에, 공법에서. 네. 하여튼 건축허가 받았다 공사 착수 시한 몇 년? 2년. 그것만 1년. 나머지는 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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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그래 안 그래요? 건축허가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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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나오고, 그냥 허가받은 것만, 착수하는 것만 몇 년이다 그렇게 알면 돼. 그냥 2년, 2년, 2년 나와. 3년이 나와 건축허가. 여기에서 3년이 3년, 그게 다 몇 년이라고? 2년, 2년, 2년 이렇게. 2년, 2년, 2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는 거예요. 공사 착수 시한은 원칙 몇 년인데? 1년. 뭐가 1년이야.
공법에서 공사 착수 시한은 원래 2년인데 건축 허가만 사업 계획 승인은 그래 그것만 알아두면 그것만 1년이고 나머지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 다 몇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하셨어? 그래 잘했어요. 2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래요. 됐어요?